자, 스타니우타가 18.350을 받았기 때문에 손현재 선수도 그 이상의 점수를 좀 받아놔야 메달권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아제르바이잔의 마리나 드른다 출전합니다. 의상이 바뀌었네요. 후프에서는 17.9점대를 받았는데요. 자, 드른다 볼에서 어떤 연기를 펼칠지 궁금합니다. 예선 6위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네, 아라베스크 피봇 두 바퀴 깨끗하게 했고요. 바란스 난도 할 때 상체가 떨어지게 되면 실시에서 감점이 되게 됩니다. 조금 불안했어요. 댄스 스텝 하면서 튕기기 기초 기술 그룹을 하였고요. 애티튜드 피봇. 네, 턴뱅 다음에 높이 던져서 손등으로 받기. 비알 동작하면서 전환으로 받으면서 구르기. 멋집니다. 가산점 받을 것 같고요. 홍제 피봇 두 바퀴 하고 웨이브까지 했기 때문에 0.1에 추가 점수가 붙게 됩니다. 보에테 피봇. 마무리 메스터 용작. 네. 저 음악과 지금 연기가 완벽하게 위치해서 끝나야 되는 조금 기가 위치가 안 됐어요. 네, 두른다 선수가 약간 늦게 끝낸 감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실시에서 감점이 있겠습니다. 네. 저게 그래서 딱 맞게 끝내는 게 참 중요한데 조금 밀린 느낌이 있었습니다. 역시 두른다도 약간의 좀 실수를 보완한다면 이 선수도 참 앞으로 대성할 가능성이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요. 네, 이 바란스 난도에서 약간 흔들렸는데요. 네. 18살밖에 안 됐습니다. 10대이기 때문에 뭐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선수입니다. 네, 퐁쉐 피봇 하면서 다리 사이로 패싱 동작. 저 피봇 할 때 아주 축이 흔들림 없이 딱 고정돼 있어야 되죠? 네, 그럼요. 골반과 발목의 힘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메스터리 동작과 신체 난도가 한 번에 같이 이루어졌죠.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선수예요. 네. 선수들도 선수들이지만 그 옆에 이렇게 지키는 코치들의 패션도 참 나라별로 참 다양합니다. 네. 드른다가 좀 불만족스러운 표정이죠. 예. 좀 실수가 몇 개가 있었기 때문에 선수가 가장 잘 알죠. 그러면 자기가 자신이 뛰었기 때문에 얼만큼 나올지 예상할 수도 있고요. 네. 경기가 어땠는지 이제 코치랑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17.6점대가 나왔습니다. 역시 실수 때문에 17점대를 받는 마지막 좋은 겁니다. 자, 이어서 세계랭킹 1위.